안녕하세요. 마포테 시청자 여러분, 디핀의 최상현입니다. 제가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을 하셨어서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조금 주방이랑 친숙하게 되었고, 누나들이 간단한 김치볶음밥, 계란후라이, 라면 이런 걸 알려주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. 이제 청소년기에 관심이 많이 쏠려서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디핀을 운영하기 전에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.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독일 가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요,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, 다시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청담동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에이시안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게 돼서 호주로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저희 디핀은 프렌치 요리를 베이스로 한 아시아의 다양한 식재료와 맛과 향을 사용하는 아시안 약간 모던 퀴진을 하고 있는 다이닝 와인바고요. 인테리어적으로는 빈티지함의 약간 차가움과 세련된 면이 있고, 약간 나무나 따뜻한 노란색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메뉴는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이제 저희가 보통 먹는 알리오 올리오 오일 파스타인데, 오일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포인트를 알려드리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프레골라라는 파스타인데, 약간 요즘에 추워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약간 자작하게 습처럼 먹을 수 있는 파스타 준비해드렸습니다.